캄보디아 희망의 도서관은 세상의 많은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한 줄기 정말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빛과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저희 신문사는 그동안에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타지키스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못 사는 아이들을, 우리 고려인 아이들을 좀 더 선발을 해서 서울대학 분당병원 오는 시술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또 백화점과 연계해서 그애들한테 선물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. 좀 우리나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쪽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정작 우리 동남아일 때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어찌 보면 우리 사촌 같은 그런 나라, 그런 친구들, 그런 아이들한테 신경 못 썼던 것 같은 그런 반성이 드네요.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, 그건 사실은 그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기회고 축복인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하나의 도서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은 예체능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. 미술이 뭔지 음악이 뭔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거기 공간 자체를 이제 하나의 뭐 작가들의 레지던시라던가 작은 공간을 이용한 전시장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아이들이 책도 읽고 또 한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상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진 이런 생각이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좋은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.